이제 어느 정도 우리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보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여성가족부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2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 조직이나 예산 면에서 대단히 작고 해서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 폐지론이 이제 등장을 하고 정치적인 국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 후보가 당선인이 되셨죠. 이제는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요. 사실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요.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지고 대단히 큰 성과를 거뒀어요. 그것에 대한 보수 정당의 반작용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현실적인 설득력을 갖기 어려웠죠. 왜냐하면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성별 격차가 크고 요소 요소에 성별 불평등 현상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해야 될 일이 더 많다. 이것이 이제 객관적인 진단이었는데 최근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당내 경선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성가족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정책 전반에 대해서 맥을 끊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여성가족부가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잘 못했거나 무용해서 폐지한다라기보다는 매우 정치적인 전략으로 이용된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여성 중에 일부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을 한다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훨씬 더 성평등 정책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기대 수준이 대단히 높은 데 비해서 여가부가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비판적인 인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20대 여성들에게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메시지로 읽힐 것인가. 출구조사를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 여성들은 민주당에 더 많은 표를 주었죠. 적어도 국민의힘이 여성들의 어떤 요구나 의사를 적절하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새로 이제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시고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가면 그 여성이 느끼는 심정은 어떻겠어요? 단순히 정부 부처의 어떤 개편, 해체 만이 아니라 여성들의 의사를 무시한 공격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탄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26조 사항을 보시면 여성가족부가 행정부로 조직되어야 한다고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현행 이런 정부조직법 자체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여당, 민주당의 의석이 또 워낙 많고 현재와 같은 국회의 그 상황에서 가능할 것인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양성평등 기본법이 있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조사에서도 그렇고요. 그 양성평등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여성가족부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고요. 일각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해온 업무를 여러 부처로 쪼개서 나눠서 주면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다. 오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부만이 할 수 있는 업무도 있고 단순히 어떤 여성들의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점의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디지털 성폭력이다 혹은 경력단절 여성을 예방하거나 지원한다 이런 법들은 사실 뭐 고용노동부나 법무부에 가서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성평등의 가치나 이념을 전제하면서 정책의 틀을 짜고 그 틀에 따라서 사업을 해나가는 것인데 양성평등 기본법이나 성평등 관점이 없이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순히 여가부의 업무를 쪼개서 정부의 다른 부처로 이관해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고요. 결국 여성들에게 혹은 그런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마이너스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대단히 걱정스러운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부를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현재의 법과 제도를 따라서 여성가족부를 계속 부대에 인력과 예산을 현실적으로 늘려가야 된다. 그런데 정부의 다른 부처에서 시행해야 하는 성평등 업무는 사실은 조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더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총리실산하에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별다른 힘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성평등위원회를 두고 함께 여성가족부의 인력과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수준의 성평등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사회가 정말 성평등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